오늘은 제가 요 앞에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라오이 네, 또 마디바 두 개를 가지고 나왔고요. 네, 두 개는 분갈을 했고 하나는 분갈을 못했습니다. 뒷배경으로 있는 아이들은 네, 지금도 아직도 아주 긴 장마 속에서도 거리대로 거실 안쪽에서 위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뒷배경으로 해놨고요. 네, 일단은 제가 라오이와 마디바를 분갈이를 했어요. 라오이와 마디바는 제가 처음으로 키워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생긴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좀 가성비가 세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오이 마디바는 그 생긴 것도 그렇게 예쁘지 않은 모습에 비해서 가격이 좀 너무 세서 그냥 안 들여왔는데 제가 이제 키워보질 않아서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라오이와 마디바는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라오이는 잘 모르겠고 마디바는 좀 인기가 좋은 듯 해요.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마디바는 솔직히 이제 약간 프릴 종류인데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제 가장자리에 물이 빨갛게 분홍색과 빨간색의 중간쯤으로 물이 들지요. 그래서 예뻐서 그런 좀 약간 특이한 모습으로 인해서 인기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럼 일단은 제가 라오이 키우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이는요, 예,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일단 라오이는 이 생긴 모습을 보면은 참 흰 아주 하얀 분한 뽀얀 분을 쓰고 있어갖고 참으로 매력적이에요. 근데 보통 하얀 분을 쓰고 있는 아이들은 동형 다육이가 많잖아요. 이거는 춘추형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가을하고 봄에 잘 자라는 아이고요.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키워본 적이 있는데 이게 키우기가 저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키우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그닥 어려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햇볕을 많이 좋아해요. 햇볕을 좋아해서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지만 흰 분을 쓰고 하얀 분을 뽀얀 분을 써서 이 하얀 분이요 선크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선크림 역할을 해서 아이가 화상을 입지 않는다고 해요. 그 대신 이게 이제 비를 맞거나 저도 오늘 조금 약간 비를 조금 약간 맞아갖고 이렇게 약간 전박이가 됐는데 비를 맞으면 이렇게 좀 약간 미워져요, 얼굴이.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 주실 때도 이게 물이 닿지 않게 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분 크기가 좀 작아갖고 물 줄 때 곤란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거는요, 잎이 쭈글거릴 때쯤까지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물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요 아이들은 자라기가 쉽고 그리고 치마를 입기가 쉬워요. 이것도 지금 약간 데려온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햇빛을 좀 덜 봐서 그런지 약간 치마를 입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리대로 수시로 내놓고 있거든요. 예, 네, 요거는 물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쭈글거릴 때쯤에서 요거는 저면간수로, 요즘에는 저면간수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면간수를 한 30분 정도만 주세요. 많이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네, 요 아이들은 키우면 무난하게 잘 크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들이 이제 햇빛을 많이 보면은 흰 뽀얀 분을 쓰고 약간은 파란색 기운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게 햇빛을 또 많이 받아서 빛에 이렇게 달궈지면 약간은 또 붉은 계열로 이게 변해 간답니다. 네, 그래서 요 아이는 물을 싫어하고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노숙 생활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아이예요, 라오이. 마디바도 비슷한 그런 아이예요. 마디바도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봄, 가을에는 한 20일에 한 번 정도 주고요. 여름하고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돼요. 라오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반드시 시위를 지키기보다는 요 아이들이 잎이 쭈글거릴 때쯤, 그때쯤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요 아이들이 으짜라거나 아니면 치마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라오이는 치마를 잘 입으니까 네, 물 주는 거 조심하시고요. 둘 다 햇빛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노숙 생활에 최적화된 아이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긴 장마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햇빛을 많이 못 보여주니까 요렇게 또 약간 치마를 입기도 하고요. 뽀얀 분이 좀 약간 사라지기도 하고요.
예, 요거는 또 마디바는 또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면은요, 요 아이가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잖아요. 이렇게 드는 그 모습이 아주 더 진하게 물이 들어요. 햇빛을 많이 보면 지금은 약간 퍼렇게 초록이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요게 햇볕을 많이 보면 요 안에까지 빨갛게 물이 들어서 아주 예쁘게 변한답니다. 저는 이제 마디바는 요거는 얼굴 하나짜리고 요거는 얼굴 두 개짜리예요. 요게 하나 더 있답니다. 이렇게 네, 하나 더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마디바는 두 개짜리라 이렇게 데려왔고요. 요거는 하나짜리. 그래서 마디바도 제가 그동안에 생긴 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세서 안 데려왔는데 요번에 한번 작정하고 키워보려고 데려왔습니다. 네, 분갈이, 예쁜 분에 분갈이 해줬고요. 그리고 라오이도 예쁜 분에 분갈이를 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이유가 있다고 해요. 네, 왜 비싸냐면 약간 키우기가 힘들다고 해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물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라오이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에 물을 무작정 많이 주시다가는 이 아이들이 윗자라거나 물웅덩이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잎에 물이 닿을 경우 물웅덩이에 올 수가 있으니까요. 잎에 물이 닿는 것을 방지를 해주시고요. 요게 잎꽂이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마디바가. 네, 라오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격들이 좀 센 모양입니다. 번식을 많이 못하는 거죠. 가격들이 좀 센 것 같아요. 번식을 잘 못하니까 가격이 세지만 이 아이들은 또 인기가 좋고 키우기도 예, 잘만 숙지를 하셔서 키우시면 무난한 아이들이니까요. 잘 키워보시기 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가격들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10,000원에 하나씩 주고 사왔고요. 마디바도 라오이는 14,000원인가? 라오이나 마디바 같은 경우는 국민 다육이 1,000원, 2,000원짜리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세지만 그래도 뭐 중간 정도의 가격? 네, 그 정도 되니까 저렴해진 편이죠. 요거는 제가 그 신종 방울복랑인데요. 지금도 여름에도 봄에는 굉장히 물이 예쁘게 들었었는데 여름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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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쁩니다. 이거는 보톡스 립스틱이고요. 네, 이것도 아주 건강하게 이 안에서 자구도 나오면서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보톡스 립스틱. 네, 이거는 큐빅 코르스트. 네, 큐빅 코르스트도 안에서 자구가 나오면서 네,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을 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방울복랑도 네, 약간 거리대에서 물이 튀어가지고 물을 좀 주긴 줬지만 거의 안 주고 있고요. 네, 그래도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이거는 두 개 다 물 빠짐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네, 물을 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라오이. 라오이도 약간 물이 튀어가지고 옆에 아이들이 약간 좀 괴사되긴 했는데 얘도 예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원종 방울복랑금도 아주 튼실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마디바와 라오이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네,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편안한 날 되시고요. 긴 장마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다육이도 이상 없이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날 되세요.